현역 시장이 중도 탈락한 가운데 치러지는 파주시장 선거는 바른미래당 후보가 뒤늦게 합류하면서 4파전으로 치러지는데요. 성공적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의 영향을 받아 평화, 통일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공약을 전병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세계 이목이 집중된 파주시는 접경지역이란 특성상 강한 보수세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두석의 국회의원을 민주당이 싹쓸이하는 등 보수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당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시장직 탈환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최종환 후보는 통일 전초기지인 파주에 남북교류 거점 도시를 조성해 미래 통일 시대의 중심 경제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북 간의 도로와 철도를 연결하는 중심 도시가 파주가 될 것은 자명한 이치이고요. 그에 따라서 남북 경제 협력 단지를 조성하고 제2 개성공단을 준비하고 또 교류 협력 거점 도시를 북파주 지역에 건설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흩어진 보수 민심을 결집해 시장 수정에 나선 자유한국당 박재영 후보는 생태 브랜드 공약으로 DMZ 세계평화공원 유치와 통일경제특구 실현을 내놓았습니다. 통일경제특구를 통해서 경제적인 접근, 그다음 인도적인 접근, 이번에 대통령께서 남북 문제에 이렇게 물꼬를 트셨습니다. 그래서 통일경제특구뿐만이 아니라 임진강과 DMZ를 자원으로 하는 파주의 미래 자원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구상을 하고. 최근 전략 공천을 받아 선거전에 뛰어든 바른미래당 권종인 후보는 전쟁과 분단의 상징인 DMZ를 활용한 공원 개발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금 한반도에는 평화의 미풍이 불고 있습니다. 파주는 그 중심에 우뚝 설 것입니다. 저는 장단반도와 DMZ를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어 관광 상품화할 것입니다. 젊은 일꾼을 내세우는 정의당 이상헌 후보는 북한과 공동으로 세계 평화대학을 파주에 설립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저는 이 파주에 세계평화대학 설립을 추진할 것입니다. 세계평화대학은 전 세계 학생들이 여기에 모여서 평화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남과 북의 학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지금 이질적인 그런 문화와 교육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장이 될 것입니다.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남북정상회담의 훈풍을 등에 업고 각종 평화통일 공약을 내세우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전병천입니다.